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매길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 속에 대응 방법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하신 마음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방송 중에 집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소개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리그 출전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진형인데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었는데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주성 엔진형의 주요 이제 제품이죠. ALD 방식의 장비인데 이 장비가 이제 21년 기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1%로 세계 최초로 장비를 개발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사업 분야를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태양광 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명 장비로 해서 네 가지 사업 분야가 주요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이면은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노미터 수준으로 미세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시간이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무기물 방식의 이제 ALD 방식으로 증착하는 이제 기술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고, 이게 양산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앞서갈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이게 문제없이 이제 양산이 된다면 아무래도 대형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기물 AL 방식이 아무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iLED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OLED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 OLED보다 충분히 밝기와 수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이제 장비가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앞서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내용 종목 기준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은 태양광 관련 제품, 그리고 무기물 증착 기술, 그리고 애플과의 최근에 협력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애플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장비 공급이 이제 예상이 돼 있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 충분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충분히 호재가 많다, 기대할 만한 호재가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기준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 기준에서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1년도와 22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올해도 충분히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비의 이제 기술 개발 충분히 문제없이 이어진다면은 대형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급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차트 기준에서 이제 전략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가 기준에서는 16,000원 정도가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1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익가를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14,5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기준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8,000원 정도를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18,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로 해서 설정을 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